저도 가져왔어요. 이제 좀 이건데 아... 왜 이거 이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파헤친다. 아, 네, 유튜브 개설한 지 약 1년 정도 된 한터뷰를 운영하고 있는 초보 유튜버 한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유튜브 채널 순탄 운영하고 있는 유럽 여행 인솔자 외국인 노동자 김건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적인 여행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는 해피세아 채널의 엄세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 끝날 때쯤이에요. 예, 국내 여행을 조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구석구석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자는 취지에서 좀 채널을 개설하게 되는데 두 분도 어쨌든 여행 유튜브로 또 소위해서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여행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나의 좀 더 젊은 날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다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꽉꽉 알차게 담았었어요. 좀 여행지를 예쁘고 감성적이게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유럽 여행 인솔자를 지금 17년 4월에 시작하게 되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서 샐러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샐러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라고 시작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오지 여행들을 많이 가세요.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아니면 알프스 트레킹이라든지 가고 싶다면 정보를 줄 수 있게끔 오지 여행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 빼고 굉장히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찍고 있는 게 요거예요. 예, 요거. 예, 요게 첫 번째를 저를 찍다가 괜찮은 이제 광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스톱을 하고 돌려야 돼. 이게 막 귀찮아 죽겠어요. 저도 어쨌든 좀 중요한 뭐 이제 연락 같은 게 이제 촬영하다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타이밍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꼭 그러면 받아야 돼? 이미 이제 이거 보내는 거죠. 그래서 두 분에게 장비 추천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고프로 10이에요. 한 1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기스도 좀 나고. 흔적이 있네요. 네. 다른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방수 하우징을 꼭 껴야 되는데 고프로는 그냥 이대로 들고 들어가도 뭐 아주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장점을 뽑는다면은 하나는 엄청 가볍다. 가볍다. 네. 또 하나는 화각이 진짜 넓다. 저도 핸드폰으로도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화각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제 얼굴만 이렇게 뿌앙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고프로는 앵글 자체가 약간 와이드 초광각까지도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로만 이렇게 들어도 뒤 배경까지 싹 다 나오게 돼서 되네? 예, 괜찮네. 저도 좀 찍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포터입니다. 제가 오늘 도착한 곳은 날 찍다가 이제 굉장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래? 바로 쑥 돌려가지고, 이거 카메라. 안녕하세요. 이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음식도 보이고 드시는 모습도 보이고. 이게 고프로 10이라고요? 저도 고프로 10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고프로 10으로 담아낼 수 없는 감성이 있어요. 이 캐논에서 나온 M50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네. 저도 이거 있어요. 있으세요? 네. 대부분 유튜버분들이 이거를 많이 사용을 조금 하세요. 해가지고. 아까 저 액정에 광각이 다 담겼나요? 얘는 액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돌아가기도 하고. 사실 브이로그나 이런 여행 유튜버를 찍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얼굴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뭐 삼각대 설치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줘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약간 무겁죠. 무겁지만 무거운 게 단점이에요. 그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다. 능력치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저는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이런 소리 같은 게 조금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소리가 좀 잘 들어가는 편인가요? 저 마이크 키트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장점은 여기에 마이크 착용하고 식당 들어가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다 알아봐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와인이라도 마실래? 음료수라도 갖다 줄까? 바로 나옵니다. 바로! 지나가다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볼 거 같아요. 무조건 쳐다보죠. 거기 식당에 있는 사람 다 쳐다봅니다. 약간 나쁘게 말하면 겉멋이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이 캐논 미러리스란 영상을 담아주는 게 아니라 감성을 담아주는 것. 힘들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편하고 너무 말이 길어진다.
감성을 살 것이냐 아니면 편리성을 살 것이냐. 저의 선택은 요걸로. 예. 사실 혼자 촬영하다 보면은 굉장히 챙길 게 많아요. 맞아요. 좀 휴대성이 굉장히 일단 편하다. 제가 되게 혼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내가 너무 아시겠지만 각도를 잡는 것도 그렇고 누가 좀 여기서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제가 추천해드릴 상품은 조비에서 나온 고릴라 포드라는 삼각대입니다. 생긴 게 고릴라처럼 생겨서 고릴라 포드입니다. 우리는 뭐 야외에서도 찍을 수도 있고 어디 돌 위에서도 촬영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삼각대로는 수평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얘네들은 다리가 세 개의 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기둥을 감싸면 이걸 이렇게 매달아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예상 밖의 앵글에서 찍으니까 조금 더 영상에 신선함을 줄 수 있고 이제 화면 전환이 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죠. 네. 저도 이게 좀 부끄러운데 가져왔어요. 이제 저 이건데 저 왜 이거 제가 안 돼. 이 귀한 걸. 이거 하나 사라 그러나 봐요. 아, 이거 뒤에 하나 사라 그러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하나 새로 사라 이건가 봐요. 네. 뽑으면 뽑혀요. 그러니까 네네. 아, 야, 흔들거리네. 어쨌든 요건데 이게 굉장히 하체가 부실해요. 이거 뭐 어디서 놀면은 그냥 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쏘지고 바람이 쏘지고. 얘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게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핸드폰도 거치할 수 있고 카메라도 거치할 수 있고 둘 다 거치할 수 있는데 무게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런데요? 네네. 되게 생각보다 가벼워요. 삼각대를 고르는 좀 기준이 있다면? 저는 요즘에는 진짜 무조건 가벼운 거. 아, 무조건 가벼운 거. 저는 조금 더 활용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 다 사용하는 이런 삼각대를 쓰면 남들이 다 보여주는 앵글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나무에서 매달려갖고 뭐 제가 다이빙하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다양한 앵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활용도 기준으로 보는 편입니다. 가격이 좀 이렇게 뭐 이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리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다리의 굵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얘는 11번가에서 27,000원대. 27,000원이요? 네. 아, 가격이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생은 C와 D, 추수와 죽음 사이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맞나? AB. 죄송해요. 근데 삼각대 한 줄 평을 좀 해주신다면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좋다. 핸드폰 거치할 수 있고 카메라도 되고. 조비 고릴라 포드로 의외성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여러 각도를 좀 잡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서. 마이크 부분을 조금 오늘 좀 가장 사실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핸드폰 공기계 있잖아요. 그리고 녹음 기계 있잖아요. 그러다가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19,000원인가 그때 11번가에서 카메라 해가지고 박수 친 다음에 이제 이게 하는데 이게 일이에요. 이게 편집할 때도 일입니다. 사실 마이크를 추천한다면 지금 저희가 차고 있는 이 방송 마이크를 추천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요? 이 음향은 가격에 비례하거든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 좋은 음질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겠다 그럼 저는 오늘 로데에서 나온 블루투스 마이크 굉장히 작죠? 네. 예, 작아요. 근데 원래 제가 이 마이크를 쓰기 전에는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을 했어요. 내 얼굴도 찍었다가 배경도 찍었다가 내 얼굴 찍었다가 뭐 먹는 거 찍었다가 할 때마다 이 마이크를 빼서 내 입모양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 와이어리스는 되게 간단해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켜집니다. 마이크에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도 가능해요. 이게 장점은 내가 어딜 찍고 있어도 동일한 수음이 돼요. 로데 마이크 단자예요. 얘를 꽂고 여기 보면 카메라에 굉장히 친절하게 MIC라고 적혀 있습니다. MRC에다가 꽂으면 돼요. 그럼 이게 핸드폰이랑도 핸드폰이랑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격이요? 요거는 20만원대예요. 20만원대 생각보다 괜찮은 마이크 하면 되게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반했어요 지금. 너무 편해. 아무래도 초보분들 중에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핸드폰에 설치해가지고 쓰는 마이크 키트거든요. 되게 조그맣죠. 핸드폰 그 뒤에 여기 갤럭시 되나요? 갤럭시? 갤럭시 모델 아마 다른 모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네. 굉장히 혹시 이거는 가격대가 18만원이요? 18만원? 비싸네. 18만원입니다.
진짜 똘똘하다. 이거는 근데 20만 원도 후반일 거예요. 아, 갑자기 말을 막을지? 갑자기. 근데 20만 원대라고 하면 약간 심리적 부담감이 좀 덜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표기도 되어 있고 나름 네.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초보분들은 되게 가볍잖아요. 탈착해서 사용하면 아주 편하죠. 아, 영상을 찍어놓은 거 보면 원본 파일만 해도 진짜 엄청 많아요. 예. 백업을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선생님? 저는 외장 하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뭐 4K다, 8K다 해서 영상의 용량들이 커지는 추세인데 2테라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보물. 저는 비물리적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조건 무게를 줄이는 거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웹하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뭐 따로 들고 다니진 않으시고 그냥 바로 그 사이트에다가 영상을 올리시는 스타일이세요? 네네. 제가 또 마이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스타님부터 또 한 줄평 딱 해주시다면. 음향은 금액에 비례한다. 하지만 적당한 금액에 높은 음질을 제공한다. 네.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초보 유튜버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이다. 아, 이거 너무 어렵네요. 다시 이거 쓰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장을 쓰기에는 왜 유치구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라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해피 세아님께 SKPay 포인트 와 10만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걸 받을 줄은 몰랐고요. 오래간만에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여행 브이로그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감성을 담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거를 많이 한 아주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해피세아님과 순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터미 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